어머님, 아버님, 오늘도 관절 안녕하신가요? 자, 오늘은 허리 통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저 역시도 약간 대학생 시절 때부터 이 간헐적인 허리 통증으로 계속 아파했었거든요. 허리가 계속 아픈 게 더 심해지면 이 통증이 다리까지 내려와서 막 일상생활도 불편해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허리 통증도 있고 그리고 다리 저림까지 있다 하면 어떤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한번 정형외과 서희수 원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원장님, 이게 그 나이가 들면서 이제 허리가 아프고 그리고 또 다리가 저리다라고 말씀하신 네.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어떤 원인 질환이 있을까요? 아, 예.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바로 이 디스크 탈출증 그리고 흔히 말하는 디스크죠. 그렇죠.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이 있는데요. 이 두 질환은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또 다르면서도 비슷해요. 그래서 오늘은 두 질환이 어떤 차이가 있을지 그리고 치료법은 어떻게 될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디스크 탈출증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네. 네,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 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아,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간단한 모형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네. 이게 제가 어설프게 만들어서 좀 이게 이제 척추인 거죠. 그렇죠. 이 벽돌같이 생긴 네모난 것이 척추뼈가 되겠고요. 네네. 이 사이사이에는 마치 빵처럼 이렇게 디스크가 이 완충작용을 해주는 것입니다. 이게 디스크군요. 그렇죠. 이 사이에 있는 찰흙이 디스크고요. 노란색 이 막대기를 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 이게 앞쪽이고 이게 뒤쪽입니다. 네. 그런데 디스크는 잘못된 자세나 이 무리한 동작 등으로 디스크가 터지면서 속 안에 물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. 여기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죠. 그렇죠.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면은 아프겠죠. 그렇죠, 그렇죠. 이것이 바로 디스크 탈출증이 되겠고요. 반면에 이 척추관 협착증은 디스크가 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인대나 이 척추 관절이 있는데 그 뒤쪽의 구조물들도 두꺼워지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. 예, 쉽게 표현을 하면은 디스크는 이 신경의 한 지점을 콕 누르는 것이 되겠고요. 협착증은 어떤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디스크뿐만 아니라 뒤쪽의 구조물도 이 신경관을 좁게 한다. 그래서 면적을 전체적으로 압박하는 질환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저희가 이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얘기했었죠. 네네. 이게 두 개 다 이 같은 통증과 이 증상이 동반되는 건가요? 아, 네. 두 질환 모두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증상이 조금 미묘하게 다릅니다. 이 디스크 탈출증은 신경의 한 부분이 압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이거나 할 때 압박된 게 더 심해지겠죠. 네네. 그래서 가만히 있는 자세에서 조금만 몸을 틀어도 다리 쪽으로 이 전기 오는 느낌이 쫙 옵니다. 반면에 이 협착증은 한 지점이 콕 눌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면적이 이렇게 좁아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네.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괜찮습니다. 문제는 이분이 이제 오래 걷기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은 자꾸 이게 다리 쪽으로 당기고 저리고 무거운 느낌이 들면서 이 점점 이렇게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요. 이것을 완전 다른 통증이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내가 앉은 자세에서 움직일 때 아프다. 그러면 디스크 가능성이 높겠고요. 평소에는 괜찮은데 오래 걷다 보면은 자꾸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다리 뒤가 저리다. 그런데 좀 앉아서 허리를 숙이고 있으면은 편해진다. 그러면은 척추관 협착증이 되겠습니다. 그냥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. 네. 제가 장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나서 이게 한 자세로 계속 이렇게 그 구부정하게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허리를 이렇게 구부는데 막 그 바늘로 이렇게 굽지른 통증이 이렇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으악 하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게 디스크인가요? 네,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. 디스크도 두 가지 통증이 있어요.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있는데요. 방금 말씀하신 것은 디스크성 요통입니다. 이것은 신경을 누르는 것까지는 아닌데 디스크 자체가 좀 퇴행이 온 거예요. 이 20, 30대 이 오래 이렇게 공부하고 컴퓨터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있는 건데요. 그러면 신경은 누르지 않기 때문에 다리 저림은 없는데 그렇죠. 다리 저림은 없었어요.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 있는 자세에서 내가 세수 좀 해야지 혹은 뭐 동전 좀 주어야지 하다가 팍 하고 놀라시는 거예요. 맞아요. 이러면서 이때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유 뭐 잠깐 좀 쉬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 내 디스크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 디스크가
MRI 찍어보면 그런 분들은 또 멀쩡하게 나오거든요. 그런데 구조적으로는 디스크 안에서 뭔가 퇴행성 변화, 노화가 일어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때는 좀 내 허리를 쉬어주시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. 뭔가 지금부터 이렇게 좀 더 정자세를 유지해야 될 것 같네요.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아까 디스크 얘기하고 네네. 또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얘기했었잖아요. 네. 이 두 질환의 치료 방법도 네. 그러면 다르겠죠? 좀 다르긴 합니다만 사실 큰 틀에서는 거의 같습니다. 디스크는 올바른 자세 유지나 이 재활 운동 등을 통해서 디스크가 재회복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 튀어나온 디스크가 다시 들어가고 높이가 유지된다는 것이고요. 이 척추관 협착증은 비슷합니다. 당연히 디스크 공간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것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올바른 자세 유지를 해줘야 되겠죠. 항상 이 숙이지 마시고 허리를 뒤로 젖히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문제가 되는 관절을 갖다가 잘 보강해주고 치료해주시는 것이 어떤 치료 원칙이 되겠습니다. 좀 어려운데요. 네네. 쉽게 표현하면 결국은 두 질환 모두 디스크의 어떤 퇴행의 원인이다. 그래서 올바른 자세 유지를 해야 되고 디스크를 보완할 수 있는 뒤쪽의 구조물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치료를 해주면 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어린 나이 친구들, 뭐 아니면 젊은 층 사람들은 그럼 협착증이 전혀 걸리지 않는 건가요? 아니면 뭐 선천적으로 걸릴 수도 있는 건가요? 네. 원래 디스크는 이제 활동량이 많은 20, 30대가 많고요. 네. 협착증은 허리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하는 50, 60대 이후가 많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선천적으로 이 신경관이 좁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. 신경관이 이만하다고 하면은 선천적으로 요만하게 좁아져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. 네. 이런 분들은 멀쩡하시다가 허리의 퇴행성 변화가 시작하는 한 30대나 40대에 급격하게 협착증이 옵니다. 그래서 멀쩡한 분들이 증상이 확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치료에 잘 반응 안 하는 경우가 더 높아요. 그럴 확률이.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이든 젊은 이런 선천적으로 협착증이 있는 분이든 치료의 큰 틀은 같지만 조금 더 수술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그 협착증의 경우에는 이 여성 발생률이 두 배나 높다고 들었어요. 네. 그러면 이게 과연 뭐 이게 호르몬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출산 때문인지 뭔가 이게 네.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아 예,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. 여성이 이제 여성에서 협착증 발생률이 남성보다 두 배나 더 높습니다. 그 이유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관계가 높아요. 우리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이 뼈의 손실을 막고 근육이 위축되는 것을 막아주거든요. 쉽게 말씀드리면 뼈와 근육의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. 그런데 이제 여성분들이 폐경을 하시잖아요. 네. 폐경 이유가 되면은 호르몬이 확 떨어지면서 이 뼈와 근육을 보호해주는 이 방패가 없어지는 게 돼요. 네, 그러면 척추 주위에 척추 주위를 지탱해주는 뼈도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그럼 이제 척추가 흔들흔들 불안정해질 거 아닙니까? 네네. 그러면 더 협착증이 더 잘 발생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협착증, 디스크 다 제가 네. 조심해야 하는 그런 질환이겠네요. 네, 그럼 오늘도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정형외과 서희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